눈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와, 야, 장난 아니다, 눈. 조금 걷다 보니까 라멘 요코초 라멘 거리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먹어보겠습니다. 오, 신기하네.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저는 여기 이치쿠라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다. 버터우트 무슨 아니면 이치쿠라 고민되는데 이거로 먹어보겠습니다. 아마 우와. 아, 하이, 쿄, 이크 주머니 대 사이.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또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이치쿠라 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즈키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사히. 저는 이제 짐을 찾고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데카모리. 와, 춥다. 아, 또 삿포로 왔는데 해산물 먹어야죠. 한국어가 있구나. 저는 이거로 시켰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나왔어. 마구로. 썰어 먹는. 요리. 간장. 콩기름. 고추장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 저는 이거 먹었는데 한 프로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눈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여기가 BA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어볼까 하는데 식당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는 아까 봤을 때 이 돈가스랑 제 소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먹겠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현지 맛집이다. 와, 여기 현지입니다. 완전 한국인. 한국어가 없어. 여기 있다.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두바이. 구독자님이랑 같이 식사했을 때 알려주셨는데 이 디테일이 의미가 있는 디테일이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이거를 보시고 올려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오케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한국돈 12,000원 정도. 를 넣고 소바는 잠시 후에 먹겠습니다. 온 소바. 오이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온소바. 이거 엄청 맛집 같은데. 엄청 맛집까지는 아닌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다 먹었습니다. 만약에 도쿄에 있다면 먹지 않았을 책장입니다. 아, 눈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삿포로 시내에도.
저는 이제 스프 카레 먹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프 카레. 이번에 찾은 식당은 사포로 그 눈먼 형님이라는 유튜브 그분 걸 봤는데 거기 카레 맛있다고 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후바이 카레. 그 눈먼 형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가득합니다. 눈먼 여행 형님께서 추천해주신 게 이거 14종. 그래서 이거 하나랑 생설과 있구나. 이렇게 있고 맵기 밥. 이거 후바이도 장기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닭튀김 맛있다고 하던데 장기. 닭의 분위기는 뭐 이런 느낌. 삿포로 지역이 스프 카레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튀김이 3개. 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다. 밥은 이렇게 돼 있고. 홋카이도가 야채가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젓가락이 없고 고구마 감자 서비스로 받은 거 형님 그 말에서 브로콜리 같고 진짜 대박이다. 아무리 먹어보겠습니다. 홋카이도 야채가 엄청 맛있다는데 이렇게 스프입니다. 스프 카레. 밥을 이렇게 담아서 이거 맛있다. 삿포로에선 장기라고 하는데 가라아게입니다. 크기가 와.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3개 3개나 줍니다. 밥을 넣어서 야채랑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제가 야채를 좋아하긴 하는데 한국 야채랑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야채가 와, 고구마랑 당근, 연근, 와, 가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양이 많아서 저처럼 전 대식가라 조금 다 먹었는데 아, 잘 먹었다. 보이시죠? 제가 깔끔하게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아, 저기 니조 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서 아침 식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홋카이도에만 자란다고 하는 포케, 한국어로 약간 이면수 먹어보려고 하는데 비싸다 비싸. 걔는 나중에 먹어야겠다. 돈 많이 벌면 포케 팔고 포케 정식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포케 정식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히토리 데스. 분위기는 이런 느낌. 이따 뭐를 먹을 거라 포케 반짜리 먹겠습니다. 반대편에는 야구. 유니치 팬이신가? 야구도 좋아하시나? 라쿠텐 규야쿠르트 주바쿠로. 여기는 삿포로 지역이라 니코네임이 있어야 되는데 연고 없는 나고야랑 도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이 다 바닷가랑 생선이. 반 마리 시키길 잘했다. 한 마리는 너무 많겠다. 아, 이면수. 이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오? 개가 있구나. 다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와, 색깔 봐라. 와, 힘 좋다. 와, 힘 좋다. 힘 좋아. 먹어보겠습니다.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담백한 느낌.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려서 물을 살짝 넣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셨는데 그때 먹은 이면수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와우.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이 이면수는 껍질이 정말로 맛있다고. 그래서 껍질에 싸서. 이면수는 역시 껍질이. 껍질 부분에 살짝 밥을 넣어서 게장처럼 손으로 먹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국은 아시죠? 안 먹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여기 쇼핑하는 도중에 앞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좋은 게 1,100엔에 이렇게 줍니다. 오, 한번 먹어봐야겠다. 가격이 괜찮습니다. 한국도 9,800원 이거로 먹겠습니다.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한국도 거의 만원. 맛있겠구만. 표고버섯 그냥 그렇습니다. 소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게 금액은 한국 돈 9,500원 정도 합니다. 괜찮은데? 마구로. 새우. 전반적으로 음식 맛있습니다. 이꾸라. 저만의 스시 먹는 방법. 이거를 잡고 간장에 담습니다. 그 다음 빠르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연어.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돈은 없는데 스시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정말로 추천합니다. 다마구. 다 먹었고 옆에 보시면 커피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점심 한정. 여성만 디저트 주는데 남자도 주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좋구만. 커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1,270엔. 한국 돈 거의 만원 근처에 그렇게 맛있게 먹었네요. 여기 스스키노 바로 옆이라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코리아 애플파이. 맛있습니다. 여기 어우 맛있다.